자, 안녕하세요. 저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린 선수. 안녕하세요. 4강 진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멀지 가신 후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뭐 음식이나 뭐 시차 적응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없으셨나요? 맨 처음에 시차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좀안 맞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아, 저 오늘 정말 극적인 경기를 펼쳐주셨는데요. 저도 1세트부터 5세트까지 보면서 제 가슴 뛰기도 하고 재밌게 봤는데, 뭐 선수분들은 힘드셨겠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국과 지옥을 좀 오가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 승승하고 패패 한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5세트 같은 경우에도 좀 유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좀 턴을 많이 넘어간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담원과의 승부는 유독 이런 명경기가 자주 펼쳐지거든요. 서머트도 그렇고. 혹시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것부터 말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주지 않아도 될 포인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담원기아 선수들이 저희의 실수를 잘 캐치하거나 혹은 되게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되게 저희가 실수도 하고 담원기아가 되게 잘하는 팀. 저는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1, 2세트에 루나미를 상대로 미포 유미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다른 원딜과 비교했을 때 유미가 e스포츠를 만났을 때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 챔피언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라인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수호자 룬 선택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수호자랑 쿵쿵이가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룬들이라서 너무 깊으면 인게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 그냥 장단점이 둘다 되게 확실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2세트 때는 이제 원딜 고티어라고 평가받는 케이틀린이 살았음에도 또 똑같은 1세트와 구도가 이어졌단 말이죠. 혹시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도 뭐, 당연히 케이틀린을 해도 됐지만, 저희는, 글쎄요, 이거는 컷하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루나미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 국한되면 이제 패배의 약간 아이콘 느낌이었어. 4세트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5세트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또 루나미를 기용하셨단 말이죠. 혹시 그게 이제 뭐 아펠리우스 상대로 좋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특별한 등장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아펠룰루와 루샨남이는 거의 뭐 거의 파트너죠. 예. 네, 항상 같이 있는 바텀 라이너들인데 이제 그냥 마지막 세트니까 저희가 지면 저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해서 픽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이제 확실히 월즈에서는 이제 LCK 때 보이지 않던 픽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하이머딩거 서폿이라든지,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8강의 캐리어 선수가 또 쓰기도 했었죠. 그 하이머딩거 서폿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딩거 챔피언도 되게 장점이 확실히 있는 친구고 그렇지만 뭐 엄청 좋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LCK 때는 다소 좀 힘겨웠던 뭐 구마요시 캐리아 듀오나 데프트 베릴 듀오가 월즈에서는 진짜 이렇게 초각성 상태로 말 그대로 휘젓고 있거든요. 역시 진짜 그냥 LCK 바텀들이 너무 다 강했던 걸까요? 사실 뭐 LPL도 굉장히 잘하고 LCK도 잘하는데 이번 월즈 와서 확실히 선수들이 더 잘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T1도 4강에 진출했고 DRX도 폼이 좋아서 4강에 올 수도 있는 경우에 그럼 젠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8강, 4강 결승 때 모두 한국 팀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결승에서 T1과 만나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원도 저희 복수해야죠. 예. 네. 이제 남은 게 이제 EDG와 DRX가 남아 있잖아요. 혹시 그두팀 중에 어떤 팀이 좀 올라오길 바라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제 옛날에 팀생활 같이 했던 동료 바이퍼 선수가 있어서 EDG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DRX나 EDG나 둘다 엄청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EDG지만 누가 올라올진 모르겠다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옛 동료였던 바이퍼 선수와 이제 만남이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바이퍼 선수에게 특별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강 와라. 사강 와서 밥이나 먹자. 아, 먹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각오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더마원기아가 굉장히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실수가 많이 나와서 다음 4강에는 좀더 보완된 경기력으로 팬분들께 재미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